네, 우리가 이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계속 이제 3일 밤마다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다섯 번째 교회, 사대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에 대해서 이제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같이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 사대 교회는 그러니까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사대라는 지역에 세워진 교회인데, 이 사대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곳이냐면은 루디아라는 그런 제국이 있었는데, 그 제국의 수도, 그럼 대한민국 수도 하면 이제 서울이잖아요. 수도였으니까 굉장히 정치와 상업과 문화와 이런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그런 도시였어요. 명성이 아주 자자한 그런 도시였는데, 이 특별히 이제 이 사대라는 도시는 해발 450m나 되는 아주 높은 지역에 세워진 그런 도시여서 난공불락의 그런 요새와 같아서 여러 차례 그 나라가 외세 침입을 받았지만 그 도시가 실제로 정복을 당한 것은 그 많은 역사 가운데서도 두 번밖에 없다고 그렇게 역사학자들이 말할 정도로 아주 지리적인 그런 굉장한 요새에 위치한 그런 이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는 두 가지가 특별히 유명했는데, 섬유산업과 보석산업, 특별히 그 땅에서 사금이 나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금을 가공하는 그런 이 가공 보석산업, 그리고 또 이 섬유산업이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한테 경제적으로 대부분이 아주 풍요로운 그런 생활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럼 경제적으로 여러분 풍요로우면 어때요? 사람들이 사치와 방탕에 빠지기가 쉬운데, 이 도시가 역시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너무 넉넉하게 사니까 어려움이 없으니까 어때요? 사치하고 방탕하는 이런 생활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에 세워진 교회다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교인들도 성도들도 부자가 많았어요. 그래서 부자가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교회가 뭐 재정적으로 풍부하고 헌금도 많고 또 교회가 굉장히 성장한 그런 사도 요한에 의해서 세워졌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런 교회여서 아주 건물도 웅장하고 그리고 화려하게 짓고 교인 수도 많고 재정도 풍부한, 오늘날 우리나라로 하면 강남에 있는 대형 교회들 같은 아주 이런 작은 교회들이 부러워하고 또 목회자들이 그런 어떤 선망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그런 아주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주님이 서신을 보낼 때 어떤 양식이 있다 했잖아요. 자기가 어떤 이제 예수님이 자기 모습을 소개한 다음에 두 번째는 대부분이 어때요? 칭찬이 나와요. 그런데 이 교회는 칭찬이 처음에 보면 없고 나중에 조금 칭찬이라고 하기도 그런 내용이 약간 나오는데, 거의 칭찬이 없고 책망이, 이렇게 책망을 받은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이 교회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굉장히 어때요? 건물도 크고 화려하고 교인 수도 많고 재정도 넉넉하고 이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어떻게 돼요? 세상의 평가, 그런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대단한 그런 교회처럼 보였는데, 주님이 교회를 보는 것과 우리 사람이 보고 평가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그런 말씀 배우잖아요. 서만화 교회라고 하는 교회, 그 교회는 엄청나게 가난하고 박해를 많이 받은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실상은 부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이 볼 때는 어때요? 우리는 그 교회 재정이 많이 나오고 교인 수가 많고 또 뭐 건물이 땅이 많고 이런 걸 보고 그 교회는 굉장히 부자야. 그런데 주님은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뭘 보여? 영적인 것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부자라고 하고 칭찬을 했죠. 그런데 이 사대 교회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건물이 멋지고 크고 화려하고 교인도 많고 재정도 풍부하니까 굉장히 대단한 교회 같았는데, 주님은 뭐예요? 야, 너희는 죽은 교회야. 죽은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죽은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주님이 볼 때 어떨까? 그런 생각을.
우리도 아름다운 건물이 넓은 주차장이 있습니다. 뭐 서울에 있는 교회들처럼 그런 재정적인 거라든가 또 교인을 그렇게까지 많은 건 아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보시고 평가할 때 과연 어떠할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보셨을 때 기뻐하실 수 있는 교회,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4대 교회 사자에게 주님은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시니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일곱 영은 뭐냐? 영이 일곱 개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일곱 영이라는 말은 성령님을 그렇게 말할, 성령을 말하는데 이 일곱 영이라고 하는 것은 충만한 완전하신 성령님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일곱 별이 나오죠?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뭘 말한다고요? 주의 종들, 주의 종들을 말한다고요. 근데 주님이 여기에 보니까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시니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게 편지를 보낼 때 자신을 소개할 때는 그 교회의 상황과 매우 관련성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 지금 4대 교회에게, 죽은 교회에게 왜 예수님께서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시니라고 자기를 소개했겠어요? 여러분 죽은 것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성경에 보면 누구예요? 성령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태초에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을 뭐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지으시고 그 안에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생기라고 하는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이 죽어있던 흙으로 만들어졌던 아담이 어떻게 돼요? 살아서 생명이 돼요. 영적인 살아있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간 적이 있었어요. 그들이 완전히 이제 나라가 망해서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에스겔 선지자를 환상 가운데 전이 그걸 순간 이동이라고 하는데 성령이 임하면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 빌립 집사를 순간 이동을 시키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를 서울로 순간 이동을 시키는 이런 일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순간 이동을 해가지고 영으로 어디 골짜기로 데리고 왔습니다. 거기 보니까 어떻게 돼요?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거기에 시체가 되고 시체가 나 썩어서 뼈다귀가 해골 바가지가 여기저기 흐트러져 있는 거예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만이 아십니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에스겔하면 이 뼈들이 살리라 그러면서 이 뼈들에게 네가 대언을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걸 대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언을 했더니 뼈들이 타닥타닥 붓고 나중에 살이 오르고 힘줄도 생겼는데 생기는 없었어요. 생기가 없으니까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에스겔 37장 9절로 1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할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로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다. 여기 보면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뭐가 그들에게 들어가요? 생기가 들어가며 그들이 곧 죽어있던 그들이 살아나게 되었다 했죠. 여러분 지금 4대 교회는 무슨 교회라고요? 죽은 교회야.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일곱 영을 가지시니 너희 죽은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니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일곱 별을 가지시니라 이 말씀은 뭐예요? 주님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들고 주의 종들은 운명이 생사여탈권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렸어요?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그러니까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또 너희들이 뭐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건물이 크고 재정이 많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너희들이 언제까지나 인간적으로 목회해도 될 것 같지만 아니야. 이 교회도 너희들의 운명도 이 종들아 정신 차려. 내 손에 너희들의 운명이 달려 있으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돈을 의지하지 말고 건물을 의지하지 말고 너희들을 붙들고 있는 주님을 의지하고 목회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근데 주의 종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살고 죽고 흥하고 망하고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런 위험이 있잖아요. 교회가 크고 예를 들어서 교인 수가 많고 재정이 많으면 주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뭐를 의지하기 쉬워요?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뭘 할 수가 있거든. 이 사제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된 거예요? 완전히 죽은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목포에도 지금 400 몇십 개 교회가 있고 대한민국에 6만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 어떻게 아 정말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인가 죽어있는 교회인가 이거를 건물 가지고 보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볼 때 살아있는 신 이름만 살았다는 그런 신자가 아니라 진짜로 살아있는 신자 정말 우리 교회도 이 이름만 교회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볼 때 살아있는 교회여야 됩니다. 자, 사대교회의 책망이 있는데 거기 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같이 읽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자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했잖아요. 예, 여기 보면 이 사대교회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뭐라고 했어요? 죽은 자라는 거. 그럼 교회도 살아있는 교회가 있고 죽은 교회가 있어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죽은 교회가 뭐냐, 왜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고 이 죽은 교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대한민국의 전 세계에 살아있는 교회가 있고 죽어있는 교회가 있고 지금 숨만 깔딱깔딱하고 있는 교회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교회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죽은 교회라고 했을 때 죽은 교회의 특징이 뭐냐, 죽은 교회 살아있는 교회 아니 죽은 교회. 그럼 죽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죽은 교회냐, 그러면은 이 교회의 가장 본질은 뭐냐면은 복음을 전해서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복음을 십자가 복음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그 교회가 살아있는 거야. 그런데 이 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그런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그런 일에는 관심이 없고 계속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할 때 착하게 살아라 물론 중요하죠. 윤리, 도덕, 철학 이런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강단에서 가르쳐.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 재밌는 이야기를 막 해줘. 그러면 여러분 도덕과 윤리와 철학과 세상에 재밌는 것을 이야기하면은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영혼들이 교회 와서 살아납니까? 못 살아납니까? 못 살아, 구원받지 못하지요. 오직 무엇으로만 이 영혼이 살아날? 여러분 예수의 그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만이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자 이 사대교회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모였어. 큰 교회야. 재정도 많아. 그런데 이 교회는 주의 종들이 어떻게 생명의 복음 십자가의 그 도 이것을 전하지 않고 이 그리스의 그런 여러분 철학 이런 헬라의 철학과 윤리와 도덕과 이런 걸 가르치고 그리고 선한 행실을 주로 해야 된다 막 이런 걸 한 거예요. 교회를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교회가 뭐예요? 바로 이 교회가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선한 일도 해야 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왔을 때 그냥 바자회 해가지고 불우한 이웃 돕고 밥퍼해서 여러분 식사하기 곤란한 사람들 밥만 퍼주고
그리고 사랑의 연탄 나누기 위해서 연탄 나누고 반찬 배달해서 돕고 노인들 돕고 이런 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아무리 많이 해도 사랑의 연탄 가지고 바빠가지고 반찬 나누기 해가지고 바자에서 불을 도와가지고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해요. 그것은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아니요,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죽은 교회는 어떠냐? 죽은 교회의 특징은 복음을 안 전하고 뭐냐면 맨날 선한 일 이런 거 이제 해야 되겠지만은 도덕 가르치는 설교도 있잖아요. 윤리, 착하게 살아야 돼, 철학, 그리고 세상 이야기. 그래서 세상 이야기 제가 여기 보면요 가끔 설교 유명 교회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면요 강단에서 여러분 어때요? 코미디를 한 것처럼 막 사람들을 웃기면서 이렇게. 저는 그거 보면은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의 운명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원한 운명이 달리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인데 여기서 세상 이야기나 하고 세상 사람들의 어떤 막 그 대중가요 같은 거 이런 거 개사해가지고 부르고 또 그런 노래도 부르고 하면서 즐겁게 하는 것이 과연 이 영혼을 살리는 것이. 우리가 여러분 막 어디 교회는 노인대학이. 자, 우리도 이제 그런 거 할 수. 노인대학 하는데 노인대학에 가지고 거기서 컴퓨터도 가르쳐 주고 노래 교실도 하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해요. 여행도 가고 말이 같이. 그러나 여러분 그게 하나의 어떤 복음의 접촉점으로 사용해가지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으로 하면 모르지만은 이것이 주론 주된 것이 돼가지고 아 꿈의 교회 가면 노인대학이 너무 재밌어 가서 레크레이션 하고 막 같이 밥 먹고 놀러 가고 이러니까 좋아 해가지고 노인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몰려왔어. 여러분 그것이 그 교회가 부흥한 교회에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근데 이 4대 교회는 어때요? 복음은 안 전해. 그리고 선한 일, 착한 일, 돈 많으니까 막 그런 거 막 어려운 이유 도와주고, 그리고 강단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전하는 거 윤리와 도덕과 철학과 이런 것만 가르쳐. 그러니까 이 교회가 뭐냐? 죽은 교회, 죽은 교회. 두 번째 여러분, 자, 그 교회가 죽은 교회냐, 살아있는 교회 어때요? 기도, 기도를 안 해. 왜 기도를 안 하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제 성도님,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 그래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막 하나님 앞에 와서 몸부림치고 매달려고 기도하는데 삶에 어려움이 없어요. 그 우리 쉽게 얘기해서 배부르고 등 따시고 어려운 일 없으면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나태해가지고 뭘 해야 하나요? 기도를 안 해. 그러면은 우리가 이 기도를 개인적으로 말, 우리 영혼에 뭐라고 해요? 호흡이라고 해요. 그럼 병원에 갔을 때 사형선고, 사망선고 내릴 때 뭐가 숨 안 쉬면은 심장이 먹고 호흡을 안 하면 그 사람 죽었다 가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요. 매일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안 해? 그럼 영적으로 이 사람이 이미 죽은 거예요. 교회도 어떻게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요. 살아있는 교회냐, 죽은 교회냐? 아무리 프로그램이 많이 돌아가고 뭐 시스템이 잘 되고 성경 공부를 잘하고 이런 거 많이 해도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영적으로 보면 다 죽어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교회.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아, 교회를 선택할 때 십자가 복음이 정확히 증거되는가? 아니면 그 교회 정말 깨어있는 교회인가? 기도하는 교회인가? 이런 거 안 보고 뭐예요? 건물이 어쩐다. 그 목사님이 뭐 어디서 신학을 공부했지? 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 교회 가면 뭐 어떤 게 좋은 게 있지? 이런 것을 보고 오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 생활한 사람들은 진짜 어떻게 돼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 영원히 이 교회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사활이 달린 문제가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아멘. 여러분이 지금 한 달 동안 기도 안 하고 그냥 왔다 갔다 교회 생활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예수 믿었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은 이미 영적으로 거의 지금 죽음의 직전에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한 달간 기도 숨을 안 쉬고 살 사람 있어요? 몇 분만 숨을 안 쉬어도 우리가 목숨이 끊어져 죽는데 아니 영적인 기도가 호흡인데 한 달 동안 기도를 안 해? 그러면 이미 그 사람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데 이 4대 교회는 어떻게 돼요? 교인도 많고 좋은 건물 가지고 있고 재정이 풍부하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성도들이 교회적으로도 기도를 안 해.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돼요? 주님이 영적으로도 죽었다 이거예요. 살아있는다는 이름만 가지고 죽은 교회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냐 죽은 교회는 바로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그냥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하면 죽어. 내 영혼이 죽고 교회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다니엘을 여러분 보세요. 하루에 세 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는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 만약에 왕 외에 누구에게 한 달 동안 뭘 구하면 사자굴에 들어가.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목숨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했잖아요. 왜? 육신적으로 거기 기도를 안 하면은 편할 수도 있어요. 자기 영이 죽어. 그런데 기도해야 내가 육신은 죽을지 몰라 영혼은 사는 겁니다. 아멘. 자, 죽은 교회냐 살아있는 교회냐. 성령이 역사하냐 안 하냐 이게 있잖아요. 죽은 교회냐 살아있는 교회 결정하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여러분, 우리가 보면 교회들이 있잖아요. 이 어떤 교회는 야, 우리는 말씀 중심의 교회 그래요. 말씀 그리고 제자 훈련만 시키고. 저희 교회도 여러분 어때요? 제가 강단에서 다른 소리 별로 안 하죠. 오직 뭐만 해요? 말씀. 오직 말씀. 왜? 예화를 들어도 세상 거 별로 그런 얘기를 안 해.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고 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게 거기에 능력이 있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 생명을 주는 그게 다 말씀 안에 있거든.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거에도 그 안에는 이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사람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다른 거 여러분 할 이야기가 없어서 재밌는 이야기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이런 생명과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직 말씀만 전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 우리 목사님은 좀 재미없어. 재미없어도 할 수 없어요. 재밌는 이야기가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닌데. 아멘.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냐 죽어있는 교회인데 우리는 이렇게 말씀 위주로 합니다. 제자 훈련도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 이 교회가 뭐가 역사가 있어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아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소아시아에 있는 4대 교회보다 너희는 무슨 교회라고? 죽은 교회라고.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죽은 교회. 그런데 내가 오른손에 뭐를 붙들고 있다? 일곱 영과 일곱 별을 붙잡고 있는. 그래서 이 죽은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성령밖에 없다고요. 아멘.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이, 내가 우리가 죽었어.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들어왔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영이 살아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이 교회가 사는 것도 이 교회가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성령이 함께해야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성령이 역사 안 하고 있잖아요. 인간이 만든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나 막 이런 거 방법 이런 거 가지고 하니까 그 교회는 뭐 먹은 거예요? 죽은 교회. 4대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 교회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뭘 하면 성령을 바라보고 성령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은사 이런 성령의 역사로 해야 되는데 성령은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자기들이 만든 인간적인 프로그램과 시스템과 방법과 이런 거 가지고 하니까 이 교회가 여러분들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잘 돌아간 것 같지만 이 교회는 여러분 어떤 교회야? 죽어있는 교회야. 왜? 성령의 역사를 안 하니까. 98년도 제가 7월 24일 하늘이 열려가지고 며칠 지나서 하나님이 한국에 이제 교회들을 대형 교회들을 좀 보여주시더라고. 근데 서울에 가면 이제 막 뭐 굉장히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많을 것도 없고 뭐 재적이 막 명성교회 이런데 그때 9만 명, 8만 명 막 또 소망교회도 그러고
사랑의 교회도 지금은 뭐 그 정도 거의 가까이 될 거예요. 예전에 이제 4만 명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훨씬 많이. 근데 이런 막 금난교회, 비롯 광림교회 큰 교회들이 많이 있죠. 몇만 명씩이는. 근데 이런 교회들 딱 보여주는데 주님이 어때요? 기도 안 하고 성령 운동 안 하고 회개를 강조 안 하는 교회 있죠. 다시 말씀. 성령 운동 안 하고 기도 많이 안 하고 강조 안 하고 회개를 강조하지 않는 교회는요. 알곡이 정말 얼마 안 돼. 정말. 알곡이. 근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오순절 교회니까 하나님의 성이라고 해서 거기는 어때? 그 태생 자체가 성령 운동으로 시작된 그 교단이야. 오순절.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데는 뭘 강조해요? 성령을 강조해. 불러 불러 불러. 막 기도 성령 이거 강조하죠. 그런 교회는 어때요? 알곡이 많아. 알곡이. 근데 막 제자훈련 많이 하는 제자훈련 유명한 교회들 있죠. 그런 교회들은요 그렇게 제자훈련 물어보면 어떻게 구원받아요? 머리로 막 알아 척척척.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 알곡이 완전히 알곡이 얼마나 적은지 얼마나 적은지. 회개 강조 안 하고 기도 강조 안 하고 성령 강조 안 하는 교회들은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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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다 그 말씀이 뭐냐 머리로 가는 영적인 혼적인 말씀이야. 영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살리는 거야. 죄종들도 여러분 그래서 성령 받아야 돼. 내가 우리 이제 여기 부흥역자들 있지만 말이야. 당신들 성령 안 받으면 한 영혼도 못 사는데 내가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성령을 받았고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야 영혼이 살지. 공부에 가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전하면 어디로 가요? 머리로 가. 혼으로.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이게 못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대 교회는 어떻게 건물도 크고 교인도 많고 재정도 시스템 프로그램 이런 모든 그게 다 잘 돼 있는데 누구를 의지하지 않아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이 교회는 세상에서 봤을 때는 정말 좋은 교회 같지만 주님이 볼 때 너희는 살았다는 이름은 같지만 죽은 교회야. 그런 거예요. 우리도 더 성령님을 환영해야 됩니다. 아멘. 성령이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번 주간이 우리가 무슨 주간이에요? 성령 강림 주간이에요. 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2000년 전의 사건으로 그냥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 2000년 전에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이 기도할 때 주님이 떠나지 말고 이 약속한 걸 기다리라니까 거기서 성령 달라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사모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는데 그 2000년 전에 사건을 기념한 것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오늘 나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제2의 오순절의 성령 강림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 돼 이게. 근데 오늘날로 어떻게 왜 초대교회는 금과 은은 없었지만 성령의 능력 내가 내게 있는 곳으로 주는 이곳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성령을 오순절날 받아가지고 성령의 능력이 있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거 앉으면 일어난대. 오늘날 우리 지금 현대 21세기 교회들은 어때? 금과 은은 있지만 성령의 능력이 없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해도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더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하고 이것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아무리 교육으로 해도 안 돼요. 오직 이번 주일날로 제가 말씀드린 성령이 임하면 뭐가 일어난다? 변화가 일어난다 했잖아요. 사람이 변합니다. 다 변해. 교회 나와도 성령 안 받으면은 예수님 영접해서 성령 세례 안 받으면 에이 이 교회 나오긴 해도 막 가치관이나 인생관이 생계관이 다 바뀌어야 돼. 이게 안 바뀌어. 성령을 확 뜨겁게 받아야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꿈의 교회는 그 사무엘이 있었던 라마 나유처럼 성령 충만한 교회가 돼야 돼요. 거기 나와 나와서 가기만 하면 성령 받아버린 것처럼 꿈의 교회 왔다 하면 누구든지 뭐 받는 역사? 성령 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야 이러다가는 오늘 이거 어디까지 하려고 모르겠네. 하는 데까지 하면 못하면 또 하죠. 네 번째 죽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네. 이 죽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죽은 교회냐면 세상과 짱하고 타협하고 타락한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서 죽은 교회. 자, 제가 여러분 그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대 교회가, 예, 사대 교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사대 교회를 뭐냐면, 이 사자를 죽을 사하고 대자를 이 대자가 아니라 큰 대자 해가지고 있잖아요. 아, 그래가지고 크긴 하지만 죽은 교회다 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그건 안 맞죠. 예. 사대 교회, 죽은 교회, 크고 죽은 교회 뭐 그렇게 말하는데, 예, 그건 아닌데, 예, 어떤 분이 재밌게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여러분 이 교회는 어떻게 했냐? 예, 여러분 말씀드렸죠. 굉장히 교회가 크고 그 다음에 부자들이 많아서 헌금도 많이 하고 교인 수도 많고 재정적으로 이런. 근데 이 도시 자체가 사대라는 지역의 도시 자체가 어떻게 된다고요? 다 사람들이 잘 살아 풍요롭고 그런 사람들이 뭐에 빠지기 쉽다 하겠어요? 사치하고 방탕하기 쉽다는.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으니까 기도는 안 하고 영적인 것에는 그렇게 큰 관심은 그냥 종교적으로 교회로 왔다 갔다 하지 막 주님을 막 간절히 찾고 의지하고 구하고 이런 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니? 교인들도 성도들도 어떻게 되니? 사는 것이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풍부해 어려움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세상적인 걸 즐기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세상의 쾌락, 세상과 짱하게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 교회가 죽은 교회가 된 거야. 유럽의 여러분 교회가 그렇잖아요. 유럽의 교회가 여러분 어땠어요? 왜 오늘날 전부 유럽 교회가 거의 다 죽었습니다. 물론 가끔 살아있는 교회도 하나씩 있는데 거의 다 죽은 교회가 된 거예요. 왜 그래요? 유럽이 계속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풍부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휴가를, 우리는 그때 그런 꿈도 못 꿀 때 휴가를 막 일주일, 2주일씩 줘. 어떤 한 달간 가기도. 그래서 전부 놀러 가고 세계를 여행하고 뭐 휴양지 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어떻게 했냐, 이 사람들이. 야,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를 안 오니까 휴양지에다 교회를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과 짝하고 세속적인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완전히 죽은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일락을 좋아하니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뭐라 하겠어요? 죽었느니라 그랬잖아요. 일락을 좋아하니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죽은 자라고 다른 것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어떻게 돼? 이렇게 세상과 짝하고 그 세상과 하나 되고 이렇게 사치하고 방탕하고 쾌락을 쫓고 교인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돼? 죽은 교회가 돼. 세상과 교회는 거룩한 그런 이게 있어가지고 구별이 돼야 되는데 아니 교회와 세상이 구별이 안 돼. 너무 비슷하게 됐어. 그래서 이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돼? 주님이 볼 때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면 죽은 교회가 된 거야. 만약에 오늘날도 막 교회가 범위 있잖아요. 자꾸 이런 건 하면 안 돼요. 자꾸 세상 안에 막 교회에 어떤 것을 끌어들여.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거부감이 없이 교회를 온다 그러면 해가지고 자꾸 담을 헐어가지고 막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결국에 그것이 그 교회를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밟히게 되고 밖에 던져 버리게 되고 밟히게 된다겠죠. 우리가 여러분 교회가 짠맛을 해야지 거룩해야지 그래야 썩어져가는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데 교회가 세상과 같아진다? 그러면 짠맛을 잃은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죽은 교회가 되고 주님께 버림받는 겁니다. 자, 이 죽은 교회인가 살아있는 교회인가 왜 뭐로 알 수 있냐. 자, 이 사대 교회가 왜 죽은 교회라고 했냐면 이제 세상과 짝했다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회개를 강조 안 해. 회개.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천국 가려면 먼저 뭐 해야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세례 요한도 그래.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회개하고 복을. 제자들도 성령 받아가지고 나가서 어떻게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그랬죠. 회개를 해. 다 먼저 복음을 전할 때. 그럼 오늘날 제가 잘못된 게 뭐라 했어요? 교회에서 전도한데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 할 때 뭐를 강조하냐? 믿음만 강조해. 믿음만. 그 회개하고 예수 십자가를 복음을 믿어야 돼. 그리고 믿고 또 행함 있는 믿음 순종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거의 다 90%가 뭐만 강조해? 믿음만 강조해.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죄 짓고 옛날에 행하던 거 못된 거 그대로 하면서 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살아났대. 이거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그러면 삶의 변화가 하나도 없어. 이게 다 속는 거예요. 속아. 자기는 그래가지고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어때? 회개를 안 했어. 그럼 회개하지 않고 믿었다? 회개는 여러분 말씀드려요. 이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죄 짓고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아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어때? 내가 잘못됐구나 깨닫고 죄를 버리고 삶의 방향을 전환해가지고 하나님께로 이렇게 완전히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나왔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삶의 변화가 하나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구원 받은 줄 알지만 구원 못 받아요. 천국 못 가요. 얼마나 이런 사람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이 있는지. 무조건 뭐만 강조해? 믿음만 강조해. 믿기만 하면 믿기만. 믿음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믿음이 그냥 머리로 동의하고 아 그런데 이게 나도 그건 믿어 이렇게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주님 만났을 주님한테 뭐 믿음이 뭡니까 물어봤어요. 믿음이.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아니 하나님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이 땅에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를 주신 걸 믿고 그분께 내 삶을 의지하고 맡기고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믿음이다 딱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은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도 없고 그분께 자기 삶을 의지한 것도 없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돼요? 나 믿는다 나 천국한다 이런 사람.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오늘날 이 사람들이 이 스스로를 여러분 속이고 있는 거, 스스로를.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그런 말씀 제가 전에도 드렸죠.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 앞에 가면 세 번 놀라게 될 거라고. 존 뉴턴이라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그 찬양을 부른 그 사람이 그 노예선 선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어머니가 정말 경건하신 분인데 그 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 사람들을 막 노예로 사다 팔고 이런 짓 하다가 자기가 나중에는 노예가 됐어요. 근데 그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이제 거기서 탈출을 해가지고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목사가 됐어요. 유명한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말을 천국에 가면 세 번 놀라게 될 거다. 뭐냐? 아, 저 사람은 천국에 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천국에 와 있는 거 보고 놀래고 저 사람은 꼭 천국에 올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없는 것 보고 놀래고 그리고 자기 같은 죄인이 천국에 간 것 보고 내가 놀랄 것이다 그랬대. 그게 뭐예요? 자, 아, 저 사람은 천국에 진짜 올 수 없을 것 같아. 그런데 그 사람이 왔어. 그겁니다. 강도나 막 살인짓 한 이런 고재봉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옛날에. 근데 그 사람은 누가 천국에 올 거라고 생각해.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삶이 변화돼가지고 고재봉 이런 막 몇백 명 교도소 안에 있는 재소자들을 전도했어요. 살인마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 사람이 천국을? 근데 그 회개하고 천국에 갈 수. 근데 여러분 어떻게? 아 어떤 사람 저 사람은 꼭 천국에 올 거라 생각했는데 교회도 다니고 막 이랬는데 가 보니까 없어. 왜? 회개는 안 하고 믿음이 가짜 믿음이야.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주님이 뭐냐? 98년도 우리의 성령 임하고 나서 그때 어때? 한 6개월 동안. 얼마나 회개를 많이 시키든지 그때 여기 계셨던 분들 어때요? 다 여기 멍들었어요. 여기가 시퍼렇게. 왜? 너희들 회개할 때 하나님 저 이런 잘못된지 그냥 좀 용서해 주세요. 십자가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세요 딱 하고 아유 저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회개를 했거든. 근데 그거는 회개가 아니야. 주님이 그렇게 딱 말했어요. 그건 진짜 진실한 회개가 아니야. 진실한 회개는 내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애통해하면서 뼈저리게 그것을 잘못됐다고 느끼고 완전히 죄를 버리고 돌아서는 것이 회개야. 주님이 그것도 저한테 가르쳐 주시더라고. 뭐 회개 그럼 있잖아요. 이게 원어상으로 뭐 이런 게 이제 있어요. 죄 그러면 표적을 벗어났다 뭐 원어에 막 이런 게 있고. 근데
이걸 주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 사대교회는 뭐예요? 회개는 안 해. 회개는 강조 안 하고 뭐만 해? 그냥 성도들이 죄 지어도 세상과 짝하고 타락한 생활을 해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니까 구원 받았어요. 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런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만 전한 거예요. 주님이 볼 때 어떻게 회개는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너희들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 너희들은 뭐냐? 죽은 교회래. 죽은 교회. 근데 여러분 봐봐요. 목사도 그게 힘들거든요. 교회 성도들 왔을 때 축복에 대한 설교하라, 소망에 대한 설교, 위로에 대한 설교 이런 설교하라 하면 너무 쉬워요. 그런데 죄를 책망하고 회개하라고, 안 그러면 지옥 간다, 안 그러면 심판받는다 막 이런 설교하려면요 굉장히 목사가 힘들어. 그런데 이런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를 하는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 사대교회가 바로 뭐예요? 이 사대교회 종들이 이런 거예요. 바로 아, 성도들이 왔는데 불편하게만 안 되지, 그냥 일주일 만에 왔는데 위로해 줘야지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풍부해가지고 세상과 짜가고 사치와 향락과 타락에 빠져서 살고 있는데 뭐라고 해요? 회개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그냥 그렇게 살아도 천국 가는 것처럼 한 거. 그러나 주님이 볼 때 어떻게 돼요? 너희는 죽은 교회야, 그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회개해야 돼요. 아멘? 매일 회개해서 죄를 깨끗게, 죄를 버리고 씻어서 깨끗해져야 됩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그게 나왔죠. 계시록이 이제 나올 건데,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보혈에 우리를 가서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사대교회. 왜 죽은 교회요? 복음은 안전하고 윤리, 도덕, 철학 이런 세상적인 재밌는 얘기 들려주고 선한 일 해라 뭐 이런 것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교회가 뭐예요? 죽은 교회. 기도는 안 해.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교회가 영적으로 볼 때 죽은 교회요. 그리고 이 교회가 어떻게 돼?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나 방법이나 이런 거 가지고 하지, 성경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죽은 교회요. 그리고 이 교회가 뭐예요? 세상과 구별된, 세상에 너희는 소금이라는, 세상과 짝하고 연합하고 이런 가운데 있는 교회니까 이 교회가 어때? 영적으로 주님 올 때 죽은 교회. 그리고 회개하라고 외쳐야 되는데 죄를 짓고 타락한 생활, 잘못된 삶을 살아도 회개하라 이렇게 해야 돼. 회개를 안 해. 회개를 외치지 않고 듣기 좋은 말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다 주님 볼 때 이 교회는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한번 봐봐요. 우리 꿈의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인가 죽은 교회인가? 이 복음이 계속 강단에서 전파되고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교회의 본질이 뭐냐? 여러분, 4300년 전에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 구원 받으려면 어디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방주. 어떤 방주 안에 들어가 있냐? 그때 여러분 방주라는 게 뭐냐면 배를 말해. 배. 예? 배주자 해가지고 방주예요. 근데 이 방주 안에 들어가 있어야 구원을 받아. 이게 배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배가 방주, 노아가 만든 방주만, 그 배만 있은 게 아니라 배가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 배가 이거 하나만 있는 게 많이 있었어. 그런데 노아가 만든 그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배 안에 들어간 사람만 구원받았어요. 왜? 이 배는 어떻게 돼? 무엇대로 지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셨잖아요. 배 길이는 얼마, 넓이는 이 폭은 얼마, 높이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재료는 뭐로 하고, 잔나무 같다 해라. 그리고 역청을 안팎으로 발라. 그리고 들어간 문 하나 놔두고, 그리고 위에다가 위에다 하늘만 쳐다보게, 밑에는 안 보이게 거기다 문을 내. 이렇게 해가지고 1, 2, 3층으로 이렇게 딱 다 하라 했잖아요. 다른 배들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렇게 안 하고 자기들이 머리로 인간이 만든, 인간이 생각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처음에 홍수가 안 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 때는 노아가 만든 배나 다른 사람이 만든 배나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홍수가 나자 노아가 만든 방주는 이 배는 아무리 홍수 소용돌이 속에서도 전복이 안 돼.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구원만 다른 배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홍수 심판이 나서 이렇게 하니까 돼. 전부 다 전복돼가지고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했어.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가 오늘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교회나 우리가 나가면 되는 게 아니요. 무슨 교회?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아의 방주와 같이 된 그 교회를 나가서 복음을 듣고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이거 몰랐을 때였대요. 다른 교회 다닌 사람이 우리 교회 온다면 절대 오지 말아요. 왜 거기서 신앙생활 왜 여기 오냐고. 하나님이 볼 때는 아니 사랑의 교회 다니는 사람이 꿈의 교회로 오고 꿈의 교회 있는 사람이 사랑의 교회로 가면은 하나님 볼 때 똑같은 거잖아요. 왜 오냐? 오지 마. 그리고 우리 교회 다른 데 가지 말고 안 믿는 사람 전도해가지고 이걸 회심에 의한 교회 성장이라고 했어요. 수평 이동은 교회 성장이 아니야. 하나님 볼 때 똑같아.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해가지고 회심에 해서 예수 믿어 구원받아야 그게 진짜 교회 성장이지. 해가지고 저는 우리 교회는 그때 어때요? 90%가 다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했어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진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오는 사람 안 막고 가는 사람도 안 막은다는데 가는 사람은 붙잡으려고는 해요. 그래도 붙잡아도 가버린 사람은 어쩔 수 없다. 왜 오는 사람을 안 막냐?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자, 어떤 그 교회가 복음 제대로 안 전해. 기도도 안 해.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는 교회야. 세상과 너무나 타협하고 회개를 강조하는 교회 다니면 그 교회 다녀가야 뭘 받아요? 구원 못 받아. 그러니까 다른 데 다니다가 온다 가면은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데 다른 데 보면 내가 그런 막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지난번에 여러분 그런 말씀 드렸죠. 어떤 교회 주님이 제가 그때 딱 했어요. 한 명 알곡이 한 명이다 그랬다고. 근데 목사도 알곡이 아니고 딱 알곡이 한 명이라고 그랬다고. 근데 나중에 제가 한 20년 지나가지고 그 교회 목사님이 쓰러졌는데 들어보니까 어떤 목사님을 들어보니까 술을 그렇게 좋아했다 그 목사님이. 맨날 음주운전 걸리고 그런 사람. 나는 왜 그 사람, 그 목사님이 알고 아닙니까? 안 물어봤거든요. 근데 어떤 목사님을 통해 듣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교회 나가는 제가 권사님도 알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알곡도 아닌 목사가 설교를 하에 그러면 그 영혼들이 구원받고 알곡이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와, 너무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내가 속 같아서는 진짜로 그런 교회 다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싶지만은 그랬다면 또 난리 나겠죠. 그러지는 못하고. 여러분 그냥 아무 교회나 다니면 구원받고 아무 교회나 다니면 천국 가고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진짜 이거 여러분 막 어떤 사람은 그런다 이 말이에요. 와, 막 그 목사님이 너무 설교를 재밌게 건물이 크고 막 어쩌고 하니까 막 거기가 여러분 주님이 볼 때는 뭐냐? 건물 갖고 안 봐. 사람이 얼마나 모이냐? 재정이 얼마나 이런 거 안 본다고. 주님은 봐. 이걸 본다고.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죽은 건 정말 생명의 복음이 증거된가? 또 여러분 이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인가 아닌가? 그 다음에 이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있는가 하면 이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교회인가? 짱한 교회인가? 회개하라고 외치는 교회인가 아닌가? 이걸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98년 성령님하고는 회개하라고 기도운동하고 회개운동하고 그 다음에 성령운동하는 교회는 알곡이 많은데 뭐 엄청나게 모인데도 제자훈련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말씀하는데도 기도 안 하고 있잖아요. 성령운동 안 하고 회개 안 하는 교회는요 알곡이 여러분 10%도 안 돼. 5% 뭐 그 밑에만 이래. 그럼 100명 가운데 5명도 알곡이 안 돼. 내가 이런 얘기하면 다른 데 가면 막 이제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지가 또 무슨 뭐 어쩌고 이러니까 한데
이제 뭐 내가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어요. 누가 날 찍든지 말든지 할 말 다 해야지. 근데 여러분 어떻게 진짜 사시는 걸 어떻게 사시는 걸. 그런데 막 기도 강조해서 막 성도들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 강조하고 막 목사님이 해결하고 막 영혼 구령에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이런 교회들은요 알곡이만 알곡이. 아멘. 저는 제가 그럴 때 여러분이 교회 올 때마다 정말 이 복음을 안 들은 적이 있습니까? 무슨 설교를 하든지 우리 교회만 그 이 복음을 이렇게 막 예배 때마다 전하는 교회가 얼마나 있는지 아냐고요. 내가 그렇게 하면서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사람이 변화가 안 되고 10년 20년 교회를 다니는데 저 사람 하는 거 보면 구원 못 받은 것 같을 때요 가슴이 그래서 이런 거 우리 집사람이잖아. 저 사람은 칼빈이 말한 것처럼 택한 자하고 안 택한 자가 있다는 것은 진짜 택함을 못 받아서 그러나 막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은 다 구원 받아야 돼. 아멘. 그래서 정말 이 교회를 만나는 것이 어떤 교회를 만나는 이게 너무 중요해. 이제 오늘 어차피 이제 다 못 하니까 이 지금 4대 교회 내용은요 너무 중요한 것이어서 오늘 제가 아 이게 어떻게 해야지 이런 이 시간에 어떻게 맞춰보려고 했는데 지금도 해도 한 시간에도 못 하거든요. 다른 내용이 왜 이 4대 교회에 나오는 내용이 너무 중요한 내용이 또 나와.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이 4대 교회 전부할 때 이때 와서 좀 많은 사람이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근데 그런 말을 내가 몇 번 했거든요. 왜 너무 중요한 얘기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중요 안 합니까?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그런데 이제 또 더 중요한 내용이 이제 사대교회 여기 나온다고. 더 중요한 내용이. 그러니까 아 이거 여러분 다음 주에 올 때는 진짜 좀 한 사람씩 더 데리고 오십시오. 아멘? 하, 진짜로. 그래갖고 와야 돼. 이거는 그냥 어디 여러분들한테 아 뭐 저도 세계 명설교 전집부터 시작해서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유명한 목사님들 그 명설교 전집 또 설교 황태자라는 뭐 스펄전이라든가 뭐 또 여기 그 이 강해 설교의 대가인 마틴 로이드 존스를 비롯해서 유명한 요한 에슬리 뭐 이런 사람들 많은 설교집이 제게 있어요. 근데 그런데도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이건 성령님께서만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람이 이거로는 안 돼요. 여러분 자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까? 주님 볼 때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십자가 복음이 확실히 증거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거룩한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요. 죄를 책망하고 죄를 죄라고 말하고 회개하라고 외치는 교회가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죄를 죄라고 말을 못해. 그게 죽은 교회지 살아있는 교회. 왜 그러면 죄종들을 그러냐 이거. 죄종들이 사람 눈치 보니까 그러고 사람 눈치 보니까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이 그래서 일곱 영과 일곱 뭐라고요? 별을 가지신 이가 그랬죠. 일곱 별. 이 별이 뭐라고 했어요? 주의 종들이다 했잖아요. 주의 종들. 주의 종들을 주님이 붙들고 그런데 이 주의 종들이 어떻게 돼요? 사람 눈치만 쓱 보고 이러면서 하니까 죄를 짓고 잘못해도 회개하라. 세상과 짱해도 세상과 짱하지 말아라.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교회 사자이 4대 교회 사자에게 말해. 야, 네 죽은 교회는 내가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충만하신 완전하신 성령의 능력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능력으로 너희 교회를 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붙들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교회가 살려면은 회개를 외치고 복음을 외치고 성령을 강조하고 세상과 구별되라 하게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렇지 않고 사람 눈치 보면서 목회하면 돼. 밥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싹꾼 목사야, 싹꾼 목사. 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비유 맞추고 눈치 보면서 막, 아, 어떤 데는 뭐 보면요, 장로님들 눈치 봐. 12시 땡 하면 끝나야 되고, 야, 어떻게 그래가지고 목회를. 성령님도 역사를, 성령님이 설교 좀 더 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돼요? 장로님이 성령님보다 더 무서워가지고 땡 하면 끝나버려. 그럼, 에, 목사님 오늘 설교가 10분 길었습니다. 그럼 벌벌벌벌 하고. 그럼 무슨 목회를 해요? 만약에 저는 그러나가면은 나는 그냥 때려치워버려요. 그리고 어디?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목회, 교회 개척해갖고 마음대로 설교 2시간 하든 3시간 하든 아무 소리 안 하는 데 가서 해야지. 그럼 설교 길고 지루한 사람 오지 말라고. 사람 눈치 보면서 어떻게 목회해? 하나님 눈치 한 분, 하나님 한 분 눈치 보기도 적인데 성도들 다 눈치 보고 장로님 눈치 보고 권사님 눈치 보고 언제 하나님 눈치 보겠어요, 여러분? 그래갖고 무슨 목회를?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뭐라고요? 붙들고 있다 했잖아요. 아멘? 근데 여러분도 주의 종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주님이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적으로 이렇게 해야만이 영혼을 살리는 거야. 우리 꿈의 교회는 어떤 것 같아요? 살아있는 교회, 죽은 교회요? 진짜로요? 사대교회도 처음에는 살아있는 교회였을 거예요. 처음부터 죽은 교회 아니죠. 그런데 하다 보니까 점점 교회가 커지고 부흥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거 의지하고 기도 점점 안 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점점 처음에는 복음 전했는데 복음 안전하고 그런 뭐입니까? 헬라의 철학과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런 거 이제 전하고 윤리 도덕이나 하고 이런 거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돼? 점점 여러분 죽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꿈의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정말 오직 십자가 복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아멘. 십자가 복음. 그 피 묻은 십자가 복음만이 생명이 있습니다. 이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영적으로 깨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잖아요. 조금 기도 안 하면 벌써 내 영이 뭐 한 것 같아요? 죽어간 것 같잖아요. 매일 기도를 안 한 사람은 자기 영이 죽어간지 안 죽어간지도 몰라. 근데 매일 기도한 사람은 기도 안 하면 내가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점점 내 영이 죽어간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도 안 한 사람은 그 자체를 모른다니까요. 내가 저기 우리 사모에서 오신 권사님들 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 예전에 여기 뭐 제주도에서 저기 여의도 순봉교회 가고 뭐 영원에서 어디 부산에서 막 어디 수원 가고 서울 가고 하면은, 야, 아니 대전에서 서울로 교회 다니고 그러면 미쳤지.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거기 서울까지 그렇게 교회를 다닌다. 그런데 제가 이 영적 원리를 딱 깨닫고 나니까요, 그러나니까 어떻게 돼? 알겠더라고. 왜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매주 여의도 순봉교회 서울까지 가고 왜 목포에서 부산에서 대전에서 서울로 교회 다니고 이런지 알겠더라고. 왜요? 다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제가 옛날 같으면 저 사모회나 어디 강진이나 또 저기 나주 진도 한평 이런 데서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있잖아요. 옛날에는 순창에서 왔어요. 순창에서 3년 동안. 그럼 거기서 올 때 어때? 아니, 순창에서 여기 오려면 바로 한 2시간 걸리는데 뭘 하고 오냐? 그 옆에 교회 있는데 가라고 하지. 근데 오라고 냅둬요. 왜? 아, 와서 일주일에 한 번은 너무 행복하고 좋다고 그러더라고. 행복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를 만나서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